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가 주님 순환의 성사에 끝까지 함께하여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4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닫아들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객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미사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리고 또 행복한 또 감사로운 미사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메시지가 분명하시듯이 그 지향으로 이 미사 때에 함께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계의 평화, 두 번째는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성모님의 그 간절한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복음 말씀에 잠시 마음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Quo vadis, 주님,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이 말씀은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라는 의미와도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 대한 아주 간절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매번 그 사랑의 고백이 나약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랑일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늘 그렇게 강하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자신 있게 사랑을 고백했을 때 때로 예수님께 혼을 맞기도 했지요. 끝까지 간다고? 그럼 내 길을 막지 말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라고 꾸지람을 받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한 번, 주님, 목숨까지 걸고라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숨까지 걸겠다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랬을지라도, 그 나약한 사랑일지라도 자신의 사랑의 고백을 주저하지 않는 베드로가 부럽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나약한 사랑, 나약한 사랑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제 영화를 통해서 보셨듯이 루시아, 프란치스카, 히아친타, 문맹인 아이들, 학교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서 명령도 아니고 부탁을 하십니다. 얘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느님은 늘 인간의 편에 서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셨겠죠. 우리의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고 미약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사랑이 더 강하고 강렬하기에 그분은 우리의 나약함 위에서도 당신의 뜻을 펼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거룩한 역사의 땅 위에서 성모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이 자리 위에서 우리도 주저없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만을 가지고
주님께 성모님께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노를 저어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넋으로 오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참 이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생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 위에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넋으로 오시는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저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구보시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받고 받으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가족이 드리는 이 예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저희가 이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규만을 꺾어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거행하는 축제가 다가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지나며.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세상의 모든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 오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저희 죄를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피스 비디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성부의 뜻에 따라 성령의 힘으로 죽음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로 모든 죄와 온갖 악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그리고 언제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결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앞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믿고 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피는 저희를 지켜주시오나 생명을 구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주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옛사람이 메어 있던 온갖 올가미에서 벗어나 새 사람에 어울리는 거룩함을 지니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